안녕하세요. 오늘은 삼형식문장 부정문 패턴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안 해, 또두 개입니다. 뭐뭐 해, 좋아해, 또두 개. 좋아하니, 또두 개. 좋아하지 않아, 또두 개. 항상 현재형은 두 개씩 있다는 거꼭 강조해 주세요. 안 해라는 말, don't, doesn't. 차이는 s가 있다는 거, doesn't s가 있다는 거. 그럼 s가 있으면 몇 명일 때? 한 명일 때. 이렇게 설명을 꼭해 주시고요. 예외는 I don't, you don't. 이두 가지는 항상 don't 쓴다는 거. 그러면 좋아해가 like 쓰게 될 거니까 좋아하지 않아는 don't like, doesn't like 되겠네요. 좋아하지 않았어는 didn't like. 여기까지는 비교 쉽게 넘어올 겁니다. 반복을 많이 했으니까 벌써 세 번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조심해야 될건 never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일단 뜻부터 가고 문법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자, never 절대로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패턴으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never 하는 법이 없어. 그다음에 전혀 하지 않아. He never lies. 그는 거짓말하는 법이 없어. 그는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 다음에 he never lied. 그러면 그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ever이 붙는 말도 두 개라는 거 강조해 주세요. 그러면 never like, never likes.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좋아하는 법이 없어. never like, never likes. 이렇게 되는 거. 거짓말하는 법이 없어. never lie. Never lies. 두 개가 된다라는 거꼭 강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never 한 적이 없어. He never lied.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과거는 항상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안 한다라는 말이 항상 두 개가 있다라는 거. Don't, doesn't가 있는 것처럼 never like, never likes. 두 개가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강조해 주세요. 왜냐면 never는 부정의 뜻이 있지만 조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걸 원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전치사, 전치사 역할은 명사, 명사 사이에서 이렇게 껴가지고, 예, 전치사야, 나는 명사, 명사 껴가지고, 예, 연결해 주는 거죠. 뭐뭐 때문에, because of가 있고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가 있습니다. 단어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특히 despite가 생소한 단어가 될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시켜주시고요. 단어 정리입니다. sour taste, 시큼한 맛. 어가 붙는 이유는 맛의 종류란 뜻이고요. 그것들의 시큼한 맛, their sour taste. 고약한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가 붙는 이유는 냄새의 종류란 얘기예요. A foul smell. 고약한 냄새라고 할때 foul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것들의 시큼한 냄새, their foul smell. 물컹한 질감이라고 할때 질감 앞에 어가 붙는 이유도 질감의 종류란 얘기예요. 한 가지 종류가 mush, 물컹하다란 말이고 그것들의 물컹한 질감, their mush texture. Durian. 예. 천국의 맛과 지옥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과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매력 있죠? Passion fruit 있고요. Persimmon, 감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 다음 시간에 핑퐁하도록 할게요. 안녕!